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뒤 여권 관련 의혹에 대해 특검법을 처리하거나 추진하면서 공수처와 검찰의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오전부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권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정복을 입은 김계환 사령관이 공수처 청사로 들어섭니다. 외압 들어온다 느끼신 적 없나요? 외압? 김 사령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윗선에 외압이 가해졌다는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발표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해 VIP가 경로했다는 발언의 당사자로 지목돼 법조계 안팎에선 김사령관 조사가 윗선 수사 향배를 가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수처는 김사령관을 상대로 경찰에 넘길 수사 대상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김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